네, 안녕하세요. 오테랄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EV 트렌드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 와 있는데요. 국경 자동차입니다. 세 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EV 트렌드에 참가를 했는데요. 이 중형 SUV, 또 세단, 그리고 소형 SUV 이 세 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원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이게 투싼하고 같은 급이다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비교 차종을 써놨는데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사이즈가 큽니다. 부분적으로 큰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주행거리입니다. 요건 415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쪽에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km 이상 주행을 한다 이렇게 제원을 표시해놨어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 연비 인증을 받으면 이거보다는 수치가 좀 한참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코나라든가 아이오닉이라든가 뭐 이런 모델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항속 범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을 보면 여기 61.8kWh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배터리 용량은 국내 뭐 코나라든가 뭐 또 소울이라든가 이런 모델에 들어간 배터리보다 용량이 조금 작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차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뭐 이렇게 그냥 흉내만 내놓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디자인을 보면 제가 최근에 상하이 모터쇼도 다녀왔는데 그때 보면 뭐 중국의 자동차 디자인 수준이 예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진화를 했다,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엔진룸을 여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게 엔진룸인데 이게 그러면은 엔진을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러면은 이 카바를 완전히 다 떼어내고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엔진 문제보다는 전자제어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아니 글쎄 뭐 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다 일일이 다 탈거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엔진룸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뭐 안을 볼 수 없으니까 뭐 정확하게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또 다른 특징이 레벨3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레벨3. 레벨3면은 운전자 개입 없이 뭐 차선 변경까지 가능하고 운전자는 항상 어떤 비상 상태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레벨3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차가 전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에 불과한데 과연 중국의 글쎄요 뭐 중국을 뭐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의 업체가 전기차 업체가 레벨3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구성은 전기차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버튼류의 조작감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또 좀 세련되어 있죠. 약간 알루미늄 느낌의 어떤 그런 소재의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놨고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없는데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어떤 언덕길, 경사로 같은 데서 밀림 방지도 있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도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크루즈 기능이 여기에 뭐 요 버튼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레벨3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버튼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차는 레벨3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없습니다. 굉장히 뭐 진보한 차다 그랬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요걸로 뭐 감속, 가속 이런 걸 해서 좀 속도를 줄여나가면서 회생제동,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게 돕게끔 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NG 이렇게 딱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세련됐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커플도는 너무 적은데 커플도는 이건 바카스병 하나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아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물병이라든가 뭐 커피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정을 시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시트의 전반적인 촉감은 뭐 그냥 아주 평범합니다.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요. 굉장히 약간은 그 싸구려? 인조가죽?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좀 스티치를 좀 강한 색상을 써서 포인트를 준 것도 특징입니다. 대시보드 패널 위에도 약간 자연적인 어떤 소재의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걸로 마감을 해놨고요. 요것도 다 이 BAIC 베이징 자동차의 엠블럼 로고로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벤츠 느낌도 나지 이런 거는. 네. 요게 자 이게 세단인데 아 지금 뭐 다른 어떤 버튼류 같은 것들이 작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혹시 나는 이게 뭘로 레벨3의 어떤 급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소재라든가 뭐 기본적인 센터페시아의 구성이라든가 뭐 콘솔이라든가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SUV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만 조금 약간 다르게 이 수납공간 하나만 약간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에어벤트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변속기도 완전히 다 이건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네요. 변속기도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트 열선. 시트 열선이 조수석에는 없네요. 운전석에만 시트 열선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컵홀더가 조금 사이즈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큰 뭐 커피잔이나 커피 뭐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것도 꽂을 수 있겠고 생수병 같은 것들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2열에 한번 앉아볼까요? 2열에 앉았습니다. 2열에 앉았는데 이게 1열 시트가 앞으로 조금 당겨지기는 했는데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아반떼나 뭐 이런 차들보다 굉장히 이 무릎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시트의 착장감 같은 것도 2열에서 괜찮습니다. 근데 천장이 무지하게 낮네. 천장이 이게 닿잖아. 이거 내 키가 170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닿는데 조금 큰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요즘 뭐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선루프 사이즈도 갖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아직은 그래도 어떤 세련미 같은 거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장을 움푹 파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세를 딱 반드시 하면 머리가 닿는다. 차다 보니까 이 가운데 센터 터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낮게 포지션이 돼 있어 가지고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시트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건 뭐 5인승 세단이면은 뭐 대부분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구조니까 이 차에서 뭐 흠을 잡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전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고요. 이건 플러그인 그러니까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을 할 때 완속 충전을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급속 충전은 한 30분 이내인데 이게 완속 충전할 때는 한 10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것도 뭐 보통의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충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스피어 타이어라든가 이게 수리킷이 있나요? 이게 수리킷인가? 이거 수리킷 아닌데? 수리킷도 없어. 아 요걸로 임시로 타이어 공기만 살짝 넣는 그런 것만 되어 있는 이게 사실 타이어 빵꾸가 났을 때 예. 비상 조치할 수 있는 키트 세트예요. 네, 만약에 빵꾸가 나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타이어 바람 넣는 데가 누르면은 액체가 나와서 그걸 때우면 하면서 공기도 주입하고 공기도 아, 그 임시로 쓸 수 있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임시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소형 SUV입니다. 이게 크기가 코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쪽 아까 보신 거는 투싼하고 비교가 되는 차종이고요. 이게 코나보다 다 조금씩 커요. 사이즈가 이게 폭도 넓고 높이는 또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스포티한 외관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차의 특징입니다. EX3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 속도가 150km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차가 중국에서도 아주 드물게. 예, 항속 범위가 500km가 넘는 전기차입니다. 이게 사실 항속거리가 500km가 넘는 대중적인 모델은 제가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테슬라 같이 어떤 프리미엄 전기차 같은 경우에 고용량 배터리를 넣어서 뭐 이게 더 많은 항속거리를 갖고 있는 모델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주목을 받는 그런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61.3kWh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만한 항속거리를 갖는다는 게 글쎄요. 이제 뭐 국내에 들어와서 인증을 받을 때는 실제 어떤 연비가 표시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예,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모터 성능이 160kW면은 이게 200마력이 넘는 거, 이거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200마력이 넘는 거거든요. 이게 토크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성능 수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에너지 회수율이에요. 22%에서 25%인데 이게 회생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어떤 그러니까 충전이 아니고 차가 굴러다니면서 나오는 자체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쓸 수 있는 회수율이 22%나 된다고 하는 거는 20%가 넘는다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스템에서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그런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볼트 같지 않아요? 요런 게 요런 라인이 볼트하고 쉐보레 볼트하고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갔고요. 요런 데도 또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 뭐 요런 공력 성능 같은 거를 조금씩 높이기 위해서 요런 식에다가도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씩 준 것도 눈에 띄고요. 이게 타이어가 중국, 여기는 넥센인데 저쪽도 세단은 중국산 17인치 타이어를 껴놨더라고요. 요거는 타이어 사이즈가 요것도 17인치네요. 다 17인치를 껴놨네. 2550, 평평비가 50. 네, 17인치. 뭐 평평비도 그렇고 타이어 사이즈도 그렇고 그냥 무난한,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타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저쪽 세단 같은 경우에 보면 힐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카바를 조금 덧대 가지고 공력 성능을 더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요건 그냥 일반적인 힐 예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게 테일 램프가 이게 여기도 불이 들어와? 불이 들어옵니까 램프가? 아 들어오죠. 네. 아 요것도 들어옵니까? 어 멋있겠는데 그럼 밤에 어 요것도 불이 들어온답니다. 바로 전체 예 램프가 다 켜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밤에 보면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시인성도 좋을 것 같고요. 실 이런 게 세르미는 좀 떨어지네 그치? 이런 레터링 같은 게 그렇게 막 세련돼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아, 폭은 좁은데 깊이는 상당히 깊습니다. 예, 폭은 좁은데 아래 상하 예, 굉장히 깊어요. 이게 이거는 또 수리킷도 없어요. 이렇게 아까 세단처럼 임시로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도 타이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없고요. 아 뒤에는 서스펜션이 토션빔입니다. 뭐 그렇게 썩 좋은 서스펜션은 다뤄놓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차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고가의 서스펜션은 장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데도 이렇게 마감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해놓은 거 보면은 아직은 이렇게 좀 뭔가 좀 견고해 보인다든가 뭐 디테일해 보인다든가 뭐 세심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용접한 부위가 그대로 다 이렇게 노출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요즘 우리 뭐 국산차 같은 거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비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뜯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저기 삼각대에 보관하는 자 도핸들도 있고 어우 이거 저걸로 한 번에 닫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게 대시보드 자체도 저 아까 세단이나 또 중형 SUV보다는 약간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떨어집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썼고요. 이 클러스터 카바나 이 대시보드의 안쪽만 약간 인조가죽으로 해서 쿠션이 있게 그렇게 해놨고요. 요것도 다이얼식으로 예, 변속기를 해놨고요. EX5보다는 인테리어의 구성 자체가 약간은 한 수준 아래다라는 것이 그냥 표시가 납니다. 오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고급 차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위치는 조금 생뚱맞긴 한데 요런 시트 조절 버튼 같은 것들은 예, 굉장히 고급 차에 들어가는 그런 구성인데 이거 좀 이런 게 좀 특이하게 좀 보이네요. 2열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2열도 아우 이게 공간 빼는 거는 우리나라 차가 정말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니까 중국 메이커들이 실내 공간 빼는 거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넓습니다. 뭐 주먹이 아니라 이게 머리통 하나가 들어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 요건 또 이제 이 선루프를 지붕 전체를 덮는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고 그냥 일반적인 선루프보다는 크고 예,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요. 시트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뭐 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일반적인 것에서 뭐 크게 뛰어나진 않지만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센터 터널 자체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2열 승차하는데도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 차가 지금 한국에서 인증은 아직 다 끝나진 않은 상태죠? 인증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먼저 네. 보여드린 것은 이만한 성능의 차량, 그 다음에 이만한 어떤 품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격대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공략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반응이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적 자체는 한국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장에 대중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네. 홍보 차원에서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차들이 지금 중국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판매되고 있고 이거는 네. 지금 작년부터 나온 차인데 네. 이미 4만 6천 대가 판매가 된 차량입니다. 1년에. 예. 1년에 4만. 네, 예. 작년에 나온 차인데 예. 아주 베스트 모델이고요. 예. 지금 전기차로. 예. 쟤는 지금 1월 달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바로 나온 거예요. 모델이에요. 예. 근데 이전 모델이 있었는데 예. 이제 얘는 이제 501km 나가는 거예요. 예. 한번 충전에. 예. 이걸로 해서 지금 인기가 폭발적이래요. 근데 아직 이제 대수 파악이 아직 안 됐죠. 따지면. 예. 예. 신 모델이다 보니까. 인증 받는 것 하고 실제 또 뭐 재원의 표시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차일 수가 있겠죠. NEDC로 다 그 기준으로 주행거리 말씀하셨던데 예, 예, 예. 국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NEDC가 결국은 이제 유럽의 그 새로운 이제 도로 측정 방법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좀 더 까다롭지만 전기차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가 잘 나오고요. 오히려 고속도로 연비가 떨어집니다. 따지면은 복합 연비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그렇죠. 있지만 많은 차이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km 그 정도 순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네. 이제 앞으로 인증을 언제쯤 마치고 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판매가 될 것이고 또 한국에 이제 가장 또 소비자들이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그렇죠. 어떻게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차량들은 다 유럽에 안전 기준을 다 통과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게 이제 안전 장치 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빨리 이제 추진하게 된 거고 이다가 장치를 새로 넣고 한다 그러면 하송 세월이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적인 부분에서 유럽 인증을 받은 거로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쪽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콤보1을 이제 장착을 해서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빨리 움직이면은 저희가 올해 안에는 인증을 다 추진을 마쳐서 내년부 요맘때 정도면 아마 런칭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S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경에서 임원들이 왔지만 이 차량이 나가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렌트카 쪽하고 카쉐어링 쪽으로 먼저 내보내는 이유가 그쪽에서 시장 반응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캐치를 한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략적으로 내놓을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따지면은 근데 처음에 렌트카 시장하고 카쉐어링을 통해서 품질의 좀 안정화를 좀 한번 더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북경 그룹 자체에서도 차가 초기에 나오면은 서비스 인력하고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그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차 출시 시점에 AS망하고 뭐 부품망 그다음에 차량 판매망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확보를 하고 다 갈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레벨 3의 자율주행 레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 예,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레벨 3가 전 세계적으로 예. 아직 그게 이제 뭐 정말 일반 도로에서 상용화돼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드물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 뭐 그냥 흔한 예. 얘기로 야 중국 업체가 그걸 했어 이렇게 예. 좀 생각을 예. 할 수도 있는데 예. 과연 가능합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거를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그 이 차를 이제 인증 받아서 가져올 때는. 런칭 행사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양에 대한 걸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아직은 이제 이게 지금 최신 모델이면서 그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유럽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넣은 거예요.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체크를 아직 못했고 따지면은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더 넣어야 될 거 넣고 빼야 될 건 빼고 이제 베이징 기차가 북경 현대자동차하고도 합작이죠. 이제 예, 합작을 해서 지금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합작이죠. 벤츠하고도 하고 그렇죠. 있고 예. 여기 보니까는 전기차 시스템이 대부분 벤츠 걸 썼다. 예. 벤츠 기술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협력 네. 파트너가 현대도 있고 벤츠도 있는데 네.
굳이 벤츠 기술을 아 그러니까 이제 차량들이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나라 통해서 지금 인증받고 또 뭐 거기서 또 우리나라에 또 공급하고 또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또 차량들을 쓰는 방식들이 틀린데 이제 북경에서 이제 벤츠하고 그다음에 현대하고 다 합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결국은 엔진 미션 중요한 기술들을 안 줬기 때문에 결국 유럽에 오픈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접목했을 수가 있고요. 또 현대가 예를 들면 엔진 미션을 다 처음부터 공급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기를 썼겠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엔진 미션 차들이 우리나라에 또 먼저 또 들어왔겠죠. 예. 네, 그걸 공급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전기로 가게 된 거고 또 전기차를 먼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이 분야만큼은 세계적으로 현대도 차를 잘 만들지만 그 기술 전기차 기술만큼은 본인들이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도 믿고 싶고요. 네, 예, 예. 예, 말로만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 뭐 친환경 미세먼지 하고 있지만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정체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누군가 경쟁이 될 만한 회사가 들어와서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요인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기술 담당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품질의 수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직 국내 인증이라든가 또 국내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맞춰야 될 사항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늦어도 네, 내년 초면은 국내 판매가 가능해질 것 같으니까는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 기차, 네, 베이징 자동차의 전기차 모델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아까 왜 현대차하고도 협력 관계가 있는데 굳이 벤츠를 했냐 얘기를 물어보니까 현대차가 기술을 안 줘서 할 수 없이 벤츠를 선택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쨌든 국내의 어떤 전기차 전체 수준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상품들이 구성이 돼서 판매되는 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고요. 또 어떤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기술 발전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가격도 낮아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니까 뭐 저급할 것이다. 또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한번 글쎄요 내년 1월이 기대되는 이유가 이런 차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장 형성에 전기차 또 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태월드 김흥식 기자였습니다.